오늘의 총 매출은 89만 6천 원. 와, 진짜 많이 했죠. 잘했네. 네, 그래서 재료비와 배달에 든 돈을 제외하고 수익은 47만 6천 원입니다. 점점 늘어난다, 점점 늘어난. 배준원은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평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모셨고요. 4년간 국내를 대표하는 셰프님들과 프로그램을 이끌어오신 분이고 생방송 진행의 1인자 김성주. 성주형? 성주형이다, 성주형. 김성주님이시죠. 와. 아니, 이 사람 얘기를 하네. 아, 뭘 시켰죠? 아, 근데 이 형 애들 입맛인데. 완전 초딩 입맛인데. 완전 초딩 입맛인데. 이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별로 기분 좋지가 않네. 네, 저도 좀 약간. 그죠? 어이가 없네. 그래서 몇 개의 별을 주고 가셨냐면 일주일 내에 또 시켜 먹고 싶다. 얘는 외모는 괜찮은데 맛이 조금 자극적이다, 지나치게. 아, 이거 외모가 지금 너무 형편없다.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매운맛을 내려면 조금 더 냈으면 좋았을 뻔했고 본론의 지혜는 이겁니다. 세 개 다. 내일이라도 또 시켜 먹고 싶어요.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... 원래 우리 이탈리아 셰프분들이 두 개 주셨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성주 형이 두 개 줬다니까. 아 볼로네제를 딱 드시고 나서 아 이게 샘킴이다. 정리야. 틀리네 완전. 네,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? 14개요. 어, 오늘 선물이다. 아 고기 안 받아요. 고기 안 받으세요? 네. 어? 뭐지? 궁금하다. 진짜 안 받으실 거예요? 받지. 그럼 안 받으신다고. 뭐예요? 우와! 만대만대만대만대. 드디어! 올 것이 왔다, 올 것이. 와, 대박이다. 이야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네.